그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는데요. 무려 10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 좋은 식습관입니다. 제가요, 우위를 전절제 했기 때문에 그 우위가 할 수 있는 연동 운동을 제가 입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거의 100번 정도 씹으면서 먹고 있어요. 천천히 드시고 오래 씹어 드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일단 오래 씹으면은 입에서 아밀라아제가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게 소화력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아밀라아제가 충분하게 나와줘야 위와 십이지장에서 그 산성의 균형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제가 그 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역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잘 때는 이렇게 높이 기대서 상체를 높이 해서 그렇게 하고 밥은 6시 전에 다 먹고 공복인 상태로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노력이 더해져 위암을 완치할 수 있었다는 은정 씨. 이건 제가 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기 시작한 맥스틱인데요. 특히 저는 위암 수술 후에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만 과식하거나 하면 속이 불편한데 그런 때에는 자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암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할 때 위암 진단 전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됐던 은정 씨. 헬리코박터균은 강산인 위산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위암, 위궤양 등 소화궤양을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90일간 매일 매스틱 1mg이 함유된 껌을 씹게 했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억제되고 위염 증상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아까 그 김은정 씨가 드신 매스틱 있죠? 네. 그게 이거예요. 네. 어때요? 이거 보면. 뭐 같아요? 생강 말린 거. 생강 말린 거? 감이 안 가는데요? 감이 안 오죠? 네. 예. 이 매스틱을 어떻게 얻는 거냐면요. 네. 그리스에 키오스 섬의 남부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매스틱 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에 상처를 내서 수액이 나오면 그걸 원료로 만드는 거예요. 150g 정도가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정도거든요. 굉장히 조금인데. 네.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밖에 채취를 안 해요. 그러면 엄청 귀한 거네요, 이게. 그런 거죠. 네. 그만큼 귀해요. 이걸 분말 형태로 만든 게 이 매스틱 가루인 거예요. 매스틱. 이걸 네. 먹으면은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자극을 해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도록. 네.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그것 때문에 위액, 위산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거나 또 이와 연관해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위염이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럼 반대로 이 히스타민의 양을 좀 조절을 하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막아서 네. 위장의 그런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히스타민의 양을 조절할 때 매스틱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스틱이 히스타민을 통한 위산 분비 경로를 조절해 위산 분비, 위장 점막 손상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는 동물 실험 결과.